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입니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도 지는 게 아니다. 공존의 정치를 위한 한국당의 결단을 기다린다. 울고 싶습니다. 저만 느끼는 허탈감일까요? 안에서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축제를 열어야 합니까? 안에서는 상당 원내대표 합의문 의총 부결로 여론의 집중 호화를 맞으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즐거운가요? 안에서는 선별적 국회 등원이라는 초유의 민망함을 감수하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철 좀 들어라 라는 비판을 받는 퍼포먼스를 벌여야 했습니까? 분위기를 봐가면서 행사 내용을 구성해야지요. 국회가 2개월 이상 타행되어 전국이 유례없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 전체가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낯 뜨거운 춤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 빠지고 속상한 하루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왜 이리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 민망하니 사진은 댓글로 붙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구의 SNS 글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도 지는 게 아닙니다. 공존의 정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온 국민은 환영할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한국당이 여성 친화적 정당이 되고 여성 리더십을 높이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민망한 퍼포먼스가 발생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여성 친화적 정당이 되고 여성 리더십을 높이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민망한 퍼포먼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한국당의 해명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발생한 뒤에도 황교안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였고 현재 함께 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성 의원입니다. 한국당이 여성 친화적 정당이 되려는 노력과 여성 리더십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성 보좌진을 바리케이트로 앞세우거나 당내 장기자랑에서 민망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에게 비례대표의 50%를 할당하는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선거제도가 다시 과거로 퇴행한 법안입니다. 품격 있는 보수정당답지 않게 요즘 한국당의 실언과 실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이상입니다.